파워버버버이 페이지 35쪽에 포인트 20이고요. 재개대명사랑 소유격 대명사, 소유 대명사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재기용법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목적으로 쓰인 재기대명사랑 확인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he killed himself 하면은 self가 붙으면 재기용법이라고 하죠. 근데 얘는 목적으로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략이 불가능해요. 그는 죽였다라고 했는데 누구 죽였는지 모르니까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자신을 죽였다. 그건 생략이 불가능한데 강조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he himself 그는 그 스스로 finished her work 하면은 일을 끝마쳤다 하면 여기서 himself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기용법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라는 것은 his pen 하면은 그냥 그의 것이라고 하면 his가 되는 거고요. 물론 모양은 똑같아도 다른 겁니다. 얘가 합쳐진 게 his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my pen 했을 때는 확실히 드러나죠. my pen 하면 얘가 mine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내용도 보면은 aging, 노화라는 것은 is a result, 결과인데요. of gradual, 점차적인 failure, 실패의 결과인 거예요. of the body's cells and organs니까요. 신체의 세포와 장기들이 replace니까 대체하는 것을 실패하고 repair, 수리하는 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 스스로를 이겠죠. 그렇죠? themselves요. 그렇죠? 근데 좀 슬프다. 선생님도 남미 같지 않았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On the way back home, 집에 돌아오는 길에 we had a flat. 여기서는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and no spare tire니까 이제 여분의 타이어가 없었던 거예요. We walked 걸어갔는데 to a nearby farmhouse니까 주변 농장으로 걸어갔어요. For help, 도움을 위해서. The farmer, 농부인데요. 뒤에서 주격 관계자 꾸미고 있네요. Who lived there? 그곳에 사는 농부가 took up a tire, 타이어를 끄집어내서 from his car, 그의 차에서 끄집어내서 said, 말했던 거죠. drive into town, 도시까지 몰고 간 다음에 get your tire fixed, 타이어 고치시고요. leave mine이겠죠. 내 거는 돌려주세요. 남겨주세요. 그 수리 그 점에 남겨두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농부예요, 그치? 어렵지 않죠? 금방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당황 안 해주겠지. 자, 여기 명사의 수에 따라 수식어를 달리 써야 한다는 게셀수 있느냐 없느냐 막느냐 적느냐 이걸 다 이미 알고 있죠.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갈 거예요. 더 설명할 필요 없이. 그리고 단수에는 each, every, either이고 복수에는 both, all 이 부분 해석도 안할 겁니다. 금방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밑에 문제만 잠깐 풀고 넘어갈 건데. 일단 1번을 먼저 보시면 The first shops, 첫 번째 가게들이 sold, 팔았대요. products, 복수의 명사도 그렇죠? 할수 있죠? 뛰어내요, 그러니까. 밑에 investigators, 투자가들이, 조사자들이 questioned, 질문을 했어요. 근데 suspects, 둘다 했는데 neither of them, 그둘 중 어느 누구도 영어를 할수 없었다니까 both겠죠, 그렇죠? each는 단수형을 쓸수 있겠습니다. suspects예요, 그렇죠? 용의자들.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we know 우리는 안 돼요 데뷔야를 the journalism program 저널리즘 프로그램인데요 대학교 우리 대학교에 있는 저널리즘 프로그램이 a source of인데 뒤에 보세요 these first for you 당신을 위한 첫 번째 경험들 그첫 번째 경험들 중에 많은 경험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할수 있죠 그러니까 main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거 필요 없어서 안 해도 되는 거죠 오늘 후딱후딱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얘도 그냥 어렵게 볼 필요 없이 선생님이 개념 하나 잡아드렸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검은 상자에다가 숫자 0을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쭉 계속 늘어나는데. 일단, 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거 하나만 넣었을 땐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검고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올 때 1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the one이 될 수밖에 없어요. the one이요. 그쵸?
근데 이게 숫자가 1, 2로 늘어나게 되면 둘 중에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는 그냥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더못 붙이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2라고 정해지기 때문에 정해진 건 the 다른 하나니까 그렇죠. other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얘가 밑에다가 적을게요. 1, 2, 3으로 됐을 시에는 아무것 중에 하나니까 더 1인데 둘 중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를 붙여줘야 돼요. 정관사가 아니라 부정관사죠. 근데 other 같은 경우는 모음이기 때문에 another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the other이 되거나 여기서부터는 서술을 써도 괜찮겠죠. the third로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뒤에도 1, 2는 안 봐도 되고 그쵸? 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3, 4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3, 4가 같이 나오는 거는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여기도 the하고 other에다가 s를 붙여주면 the others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많아지면 그냥 others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sum이 될 뿐이고요. 그쵸?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other은 단수로 그냥 other1이라고 붙일 수는 없어요. 어를 붙이든 더를 붙이든 the other, another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nother 단수인 거고요. other은 복수로 나와야 된다고 적혀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e other 했을 때는 단수에서 되고 복수로 해야 되는데 특정한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단수일 때는 원이고요. 불특정 복수일 때는 원수고요. 그렇죠? 뭐 이런 거 모를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끝났어요. 금방이죠? 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또 그리고 썸이랑 애니는 안 하겠습니다. 얘도 그냥 쉽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밑에 요것만 풀고 또 넘어갑니다. Being a hybrid car니까 hybrid 아 car라고 얘기해서 R인데 그냥 바로 hybrid car로 하는 말이니까 그렇죠? 혼합 미술이 되는 것인데요. As well as a late one니까 늦게 들어온 요거 그리고 분사문으로 썼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늦은 예술이자 즉 후기 예술이자 후반 예술이자 혼합 예술로서 예술이 되면서 film 영화 산업은 has always been 항상 inner dialogue니까 대화 속에 있어 왔대요. With other narrative genres가 있죠. S부터 있죠. 장르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다른 서사적인 장르와 대화를 나눠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색 많이 하잖아요. 영화에. 시곡이든 수필이든 소설이든 영화를 각색하니까. 밑에도 볼게요. 얘는 보스가 있으니까 A and B죠. 여기 major 있으면 small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breakthroughs니까 불특정 다수니까 ones가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떠한 개인적인 물고기 떼에 있는 물고기도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할 때는 any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any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 어떠한 근데 이거는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뭐 그런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이런 거 되는 거. 그냥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그냥 했던 말 이런 거 있구나. 솔직히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비교급 강도는 그래도 오답으로는 안 나오나 거의 안 나와요. 솔직히 내면 그것도 좀 이상한 분인데 그걸 오답으로 내면 근데 그쵸. 근데 얘가 그렇죠. 근데 웃긴 건 얘기했듯이 그치. 오지선자 중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걔가 오답으로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땡투지 이런 게 나와주면 그리고 거의 안 내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교급 강조는 very를 오답으로 건다라는 거. 그래서 솔직히 이거를 뭐 해놔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리고 비교급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비교가 된다는 것은 as든 아니면 뭐 more than이든 이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간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면 똑같이 생긴 종이 한 장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명사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종이를 접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종이였는데 여기 모서리가 접힌 상태가 되면은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 뛰는 것도 똑같이 뛰는 형태는 동사를 이제 비교를 할 수는 없잖아. 동사에서 부사로 꾸며져서 느리게 뛰느냐
빠르게 뛰느냐 해가지고 slowly 아니면 quickly 비교가 가능하니까 부사로서도 비교급을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급 비교는 뭐 as as고 당연히 not을 붙이면 그만큼이 아니다 이 정도뿐이고요. 비교급은 then이니까 여기 이음절 이상은 3음절이 됐을 때 more 붙인 거고 이제 3음절 이하일 때 이음절일 때는 뭐 prettier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당연히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에서는 더 비교급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반응하는 게 좋을 거고요. 더 최상급이 나오는 거고요. 타임즈는 몇배 더인데 원급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비교급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거는 원급 비교를 이용해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거고 비교급을 해서 최상급도 나타내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 반에서 나만큼 키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가장, 근데 이건 좀 애매해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나만큼 키큰 사람은 없다는 건 내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나보다 키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나랑 똑같은 키를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똑같이 최상급은 아니고 얘는 최상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최상급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 왜냐면 똑같이 키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비교하는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nothing ruins 어떤 것도 망치지 못해요. friendships 우정들을요. more swift 그러니까 더 빠르게요. than이라는 것은 지금 desperate neediness and possessiveness니까 이제 뭐 필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욕 그러니까 애정갈구와 소유욕만큼이나 우정을 망치는 것은 없다라는 거니까 지금 이 nothing이 비교가 들어간 것은 소유욕 같은 경우죠. 그렇죠? 요렇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시험 문제 낸 포인트는 이것도 많이 내는 것은 아니지만 Korea is hotter 하면은 아이고 hotter than 하면은 Japan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능한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 Korea's weather 이런 식으로 거는 거예요. 그럼 Japan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Japan's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의. 그리고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 어쨌든 여기 원이 되거나, ones가 돼서 단수냐 복수냐 비교하는 대상도 잘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또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논 거니까 2분 논 거대로 쳐. 그 다음에 여기서는 faster, stronger 있으니까 당연히 than 써도 되는 거죠. 오케이. 또 내려갑니다. 벌써 끝났어. 금방 끝나죠? 그래서 오늘 금방 끝난다고 한 거예요. 얘도 다 암기.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거의 안 나온. 어쨌든 얘는 형용사 부사 다수신데 늦은 늦게 레이틀리는 최근에 적었죠. 그다음에는 하드는 열심히 세게 뭐 심하게 형용사는 어려운 딱딱한. 하드는 거의 뭐뭐 안 사. 뭐 near. 그리고 여기는 사실 물리적이냐 추상적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물리적이냐 추상적이냐. 이거는 높낮이잖아요. 빌딩이 높다든 하이지만 내가 꽤나 이제 많이 뭐 진행을 시켰다라든지 꽤나 잘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될 때는 하이니가 맞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도 그냥 쭉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얘도 내신형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 그냥 패턴 외워주면 돼요. enough가 형용사로서 꾸며줄 때는 앞에서 이렇게 enough money 되는 거죠. 충분한 돈. 그런데 부사로서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그 좋은 상태를 얘기할 때는 뒤에서 꾸며줘요. enough, good enough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둘다 뒤에 투부 정사가 잘 어울려요. 뭐뭐 할 정도로 충분한 이렇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서술 형용사는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 있죠? 얘는 명사 못 꾸며줘요. 예를 들어서 어순이 보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이제 함정 형용사가 꾸며줘야 되죠. 어순이 보이가 아니라 슬리핑 보이 이런 식으로. 보통 ING가 함정 형용사로 나오고 A가 붙어서 이제 이렇게 나온 형태는 동사랑 뭐 겹쳐진 형태는 서술 형용사라서 주격 보호에 들어가요. 아니면 목적격 보호, he's asleep 이런 식으로. 그는 자고 있는 상태였어. 자고 있었어. 여기 다 A 붙어 있어. A A A A A A A.
보면 될 거고요. 요거는 뭐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제 밑에 문제 안 풀고 끝낼게요. 여기서는 클로즈가 거리상으로 나타났어요. 클로즈는요, 면밀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조사했다 이럴 때만 쓰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얘는 물고기 농장에 가까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야생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어마이크가 조금 앞에 문제인데, 많은 기술적 진보인데요. 그 제빵 기술에 대해 진보가 스파크, 뭔가를 일으킨 거예요. 반응을 일으킨 건데, 제빵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여기서는 그리고 똑같이잖아요. 똑같이. 그럼 부사로도 쓸 수 있다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형용사로 뒤에서 꾸며줬다고 봐도 되거든요. 똑같은 반응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서도 문제 될거 없고요. 그리고 밑에는, 얘는 모스랑 구분할 줄 알아라 이렇게 낸 건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의 부사 혼자 쓰이죠. 거의 인스턴트리 즉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볼 필요도 없었어요.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입니다.